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라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간밤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환율 변화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TLT 네. 20년 이상 장기 채권 가격 ETF입니다. 그 다음에 TIP 물가 연동 국채 잘 보셔야 되고요. 금리차도 보셔야 되겠죠. 어제 나스닥 급락을 했고 S&P 500 조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급락한 이유는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 뭐 그 정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편에 네. 테슬라 6%, 쿠팡 5%, 그 다음에 나스닥. 네. 뭐 테슬라 얘기 뭐 다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에 관한 거는 어제 내가 영상 중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급락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유는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치주가 올라가니까 기술주에서 이제 파는 팔고 가치주로 옮겨가는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국제 경제 보시면 네, 뉴욕 연은에서 네, 향후 1년 뒤 인플레이션 3.4% 어마무시하죠. 네,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오면은 이거 잡기 힘듭니다. 네, 인플레이션 가속 일어나면 그러면 네, 반드시 연준은 네,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아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네. 비트코인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따 저녁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핏 지수 보면 197.4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및 GDP 보시면 네. 어마무시하게 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집 밖으로 나가 있는데 예, 집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때 2000년 때도 집 밖으로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때 리먼 사태 때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지금 많이 나가 있죠. 예, 들어올 겁니다. 안쪽으로. 예, 잘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게 이거죠. 버핏 지수, 버블 지수 중에서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닷컴 버블 때는 150%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네, 다시 70% 반토막 그 다음에 마찬가지 리먼 사태 때 100 조금 넘었다가 50까지 내려오고 지금 만약에 지금 200 근처에 있다가 50% 내려온다는 얘기는 100 근처 이때 주가가 얼마냐 네, 2013년도 주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흐름을 잘 좀 보셔야 되고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급락을 했죠. 그때도 급락을 하고 예. 그때는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요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면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회귀하는 데는 그냥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팔로우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매일매일 기록하십시오. 지난 4월 29일 날 205.7을 고점을 찍고요. 네, 요거. 예, 고점을 찍고 지금 네. 언제부터? 5월 5일부터. 예, 어린이날이죠. 아, 이때부터 190대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거는 180대, 170대 쭉쭉 내려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는 이유는 예, 지금 미국 증시가 로테이션이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급락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다우나 S&P 500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 네, 똑같이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 버블 지수인 버핏 지수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공포 탐욕 지수, 네, 이거는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크 본드, 네, 하이 일드 채권, 회사채, 거기는 극단적인 탐욕을 나타내고 있고, 주가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모멘텀 좀 죽었죠? 시장 변동성 중립국이고요. 주가폭 무서움 쪽으로 가 있습니다. 푸콜 옵션 극심한 공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80 근처 갔다가 반드시 25고요. 80 갔다 25고 그래서 80 갔었는데 작년에 80 넘었었는데 지금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요 40m로 내려오게 되면 공포죠. 그러면 반드시 20을 찍는다. 그래서 이 속도 문제인데 이 속도는 아마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대해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좀 참고하시고 주식은 급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환율 시장하고 채권 시장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참고 좀 하시고요. 원달러 환율 여기입니다. 어제 끝난 상황은 종가가 1111원, 그다음에 어제 종가는 1117원, 6원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파동 잘 보시고, 자, 하나의 파동과 두 개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61.8% 정확하게 돌리고 지금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지금 환율도 지금 널뛰기 합니다. 잘좀 보시고, 만약에 요 추세선 요거 자 요거를 넘고 살짝 조정적으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율 쪽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증시는 네,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참고 좀 하시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원달러 환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중요한 거는 요 빨간 색선 이거죠 요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 사이클이라면 사이클이라면 하단 지지하고 그죠 올라갈 태세니까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봉 잘 보시고요.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는 달러 인덱스보다 좀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음봉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78%못 돌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제가 거래량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앞으로도 많이 못 올라가겠네. 자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되돌릴 것이다.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유의미한 하락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끝난 빅스인데요. 빅스가 어제 17% 올랐어요. 17.8%. 근래 보기 드물게 올랐죠. 19.66. 잠깐 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부쪽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올랐는데 여기도 널뛰기 하죠.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바닥을 안 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흐름도 앞으로 잘 보시고 만약에 급격하게 이런 큰 양봉들이 생긴다 그러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거의 18%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요 30을 넘는지, 30 넘으면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 같은 연출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 바람이죠. 그래서 이따 어떤 완만한 이런 상승들, 완만한 상승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요 픽스 동향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 10년물 어제 올랐죠? 0.9%.
네, 1.6을 다시 탈환을 했고, 국채 시장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요날, 지난 금요일 날, 고용 나왔는데, 예,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햄머? 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웃기지 마. 그러면서 살짝 올라갔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자, 팁, 물가 연동 국채. 자,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조금 올랐어요. 0.5%. 예. 근데, 오르다가, 자, 두들겨 맞았죠? 예, 어제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 옆에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얘가 4월 달부터, 네, 제가 인플레이션 영향이라고 그랬죠?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4월 달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예, 박스권 이룬 후에. 그래서 요 동향을 잘 보자. 그러면, 자, 얘가 역사적 고점이에요, 여기가. 예,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인플레이션 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팁, 네 물가 연동 국채 ETF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예 보이시죠 요거 예, 박스권. 그러면 요 박스권 요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면 앞으로 조금은 진짜 초긴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인플레이션. 네. 그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TLT. 이것도 이제 매일 보여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TLT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시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었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다음에 예, 작년 3월 이후 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예, 폭락입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주봉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내려올 수 있다. 예, 채권 가격.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예,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어제도 내렸잖아요. 그죠? 예,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장기 국채 예, 가격을 반영한 ETF입니다. 그래서 예, 작년 여기 고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거는 뭐다? 예, 여기는 10년물을 보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예, 엄청난 폭등을 한 후에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추세대 상, 두 번째 추세대 요 상단의 지지를 받는 모습. 예, 진짜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목표로 하는 이, 그 다음에 각 마디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채 동향도 잘 보시고 실질 금리는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네, 계속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얘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실질 금리는 10년물 기준, 마이너스 기준, 마이너스로 돼 있고요. 30년물 보시면 30년물은 어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기 국채 30년 1.62%. 예, 다시 추세대 예, 상단을 회복하는 모습이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팔은 얘기죠. 팔았다. 그러면 이제 금리차를 보시면 얘도 올라가고 자, 중요한 10년물이죠. 네. 얘가 또1.5 회복할 날이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마디 잘 보십시오. 자, 1.6, 1.7, 1.8. 그러면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이 사이클은 절대로 네 그래서 이쪽 채권 쪽에서는요 알아서 다잘 올라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예, 뭔가 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오죠. 그죠? 예 내려옵니다.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래서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있었죠. 이때 대부조업 사태,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지금은 올 버블. 예,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될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1.6, 1.7, 1.8, 2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어마무시한 일들이 시장에 발생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이일드, 네, 정크본드, 네, 걔네들 채권 동향을 보면 지금 수익률은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고요. 이게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그죠? 예.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ETF죠. 예, 숏 ETF. 그래서 가격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버블입니다. 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겼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최대 저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요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위로 튀면 진정한 버블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보여드리는 게 SJV 요거 꼭 보시라고, 예, 계속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붕괴되기 시작하면, 얘 올라가고 얘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정한 버블 붕괴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현재는 완전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죠. 네. 자, 이제 끝에 와 있다.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0.19% 올라갔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NDX RUT 어제는 마이너스 0.03%,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자, NDX DJI, 네, 자, 폭락했죠. 잘 보십시오. 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100하고 비율을 봤더니 어제는 얘는 폭락이에요. 2.53%. 자, RUT는 크게 의미가 저기 변화가 없죠. 자, 얘는 얼마죠? 네, NDX, SPX 얼마죠? 네, 어제 마이너스 1.6%. 하락률이 더 크단 얘기죠. 나스닥 100이.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비율 잘 보시고 월봉 보시면, 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시면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 달부터 이제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농후하다. 잘좀 보시고. 자, 얘는, 자, 러셀 2000과 나스닥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1999년 상황, 그 다음에 앞선 역사에서 보면 1929년, 1972년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다. 2020년도 펼쳐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얘는 한참도 내려와야 된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버블 지표로서 버핏 지수, 그 다음에 요거 NDX RUT, 예, 그 다음에 IPO, 예, 얘도 어제 마이너스 1.57% 상승을 했죠. 이 버블이죠. 네. 그래서 IPO 기업 공개에 대한 이 버블은 닷컴 버블의 지금 현재 4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4배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스펙, 주식도 그렇고, IPO도 그렇고, 지금 작년 3월부터 해서 연준의 어마무시한 돈풀기에 의한, 네, 이 버블을 만든 이후에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잘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에는 밑에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반등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줬다가 더 꼬꾸라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신호.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게 버블 붕괴 신호입니다. 왜 기업 공개를 지금 안 합니까? 2월 16, 2월 중순 이후로?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네, 내려오면서, 이때도 내려오면서 거래량 터졌고요. 예, 횡보할 때는 잘 모르다가, 이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는, 빠이빠이다. 밑으로. 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난주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이 붕괴 신호에서, 자, 여러분들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거. 예. 이때 거래량 터질 때 무조건 토끼면 됩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주식이나 이런 어떤 지수 관련 이런 종목들 딱 보시면 그냥 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네. 한30 근처까지. 네. 아니면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이 버블을 붕괴시켜야 되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알아봤습니다. 2월 22일 주간부터, 아, 끝났다. 이때. 그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예, 고점 부근에서 그냥 무조건 튑니다. 이럴 때는. 네. 안 내려갈 것 같죠? 내려갑니다. 일정한 반등을 주고, 네, 반드시 내려온다. 예.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이버전스, 예,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시현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 땅굴을 팔 것이다. IPO 붕괴되고 있다. 자, DR 호튼, 얘는 대단하죠. 뉴욕 증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나스닥이 아니라, 네, 뭐가 대단하냐? 끝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몇 달러까지? 106달러까지. 네, 그리고 나서 쇼링 스탑, 예, 단일 캔들로서 반전 캔들을 떴고요. 예, 거래량 많진 않지만 보통은 떴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자, 이 버블이 자, 이번 달에 이제 음봉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고요. 음봉이 생기면 네, 이때도 얼마 떨어졌냐면 92% 하락을 했습니다. 이 버블을 만든 후에 예, 리먼 사태 일어나기 전부터 2005년부터 폭락, 다이버전스 폭락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5월달, 6월달, 7월달 경에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요 앞에 있는 요 흐름처럼 보인다면 얘도 예, 버블 붕괴 신호가 뜰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 고점 83, 여기 얼마? 74. 엄청난 다이버전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DR 호튼. 그래서 얘가 90% 내려가면 얼마까지? 네. 한10% 정도까지도 보시면 되겠다. 지금 현재 100달러가 넘으니까 10분의 1 토막날 수도 있다. 예. 이게 버블 붕괴입니다. 이런 게. 잘 보십시오. 자, 버블 신호들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를 보시겠는데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예, 마이너스 2.58% 많이 안 내린 거죠. 자, 거래량 조금 실렸습니다. 많이 안 실렸고. 자, 그러면 예, 제가 요거 125라고 했는데 고쳐놨습니다. 120달러로.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여기와 여기 이었는 이 예, 자, 넥라인이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패턴으로서 헤드 앤 숄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헤드, 어깨, 머리, 어깨. 못 올라갔죠? 그래서 요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얼마? 네, 61.8%.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 요 추세선 예. 하단 요 붕괴시키는 게 얼마냐? 120달러입니다. 이거 붕괴시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넥라인의 길이만큼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60달러 부근까지 예, 반드시 간다. 예, 그 다음에 예,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주봉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한다. 예, 무려 트리플.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밑에 풍동 빠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예상한 대로 60 근처까지 내려와야지만 이게 마무리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시간에도 좀 빠졌네요.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전형적인 고전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얘는 애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예,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어제 무려 6.44%, 6.44% 시간에도 빠져 있고, 그러면 자, 테슬라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예, 올 1월 달 고점을 찍고 엄청난 짧은 기간 동안에 40% 하락, 네, 그 다음에 반등 다시 하락 시작, 예, 그래서 무조건 하락, 이거 본 이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반등시 무조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여기 미련 두지 마라. 왜? 한 번에 20% 이상의 하락, 40%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달 새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예. 이때는 미련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이 자체가 급등주기 때문에. 네. 뭐, 저거랑 비슷하죠? 뭐랑? 예.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아크 인베스트, 그 ETF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폭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계속 간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하고요. 앞으로 얘는 100달러 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 여기 있는 지표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폭락 시작. 예,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형성이 되고 만약에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봤더니 들어오질 않아요, 돈이. 예, 이런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세력들이 한번 해먹으면 이때 해먹은 신호잖아요, 이게. 그죠? 예. 한번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경쟁자가 너무 많고 앞으로 전기차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들기 쉽다고.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먼 얘기입니다. 예, 폭락하는 데는 한 1, 2년이면 되고요. 자율주행 하려면 예, 5년, 10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초기 때 조금만 갖고 연습 차원에서 한번 급등주 해보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가죠? 예, 팔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시장은 오로지 뭐만 있다? 매수 매도만 있을 뿐이다.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 숏 요거는 어제 14% 상승했네요. 이거 다 반영한 거 아닙니다. 잘 좀 보시고요. 보통 이거 3배짜리니까 3배면 3, 6, 18 한 18% 20%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예. 자, 숏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자, 잘 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예, 이거 완전 동전주죠.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분할 얘기하는데 뭐 연습매매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요.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지수가 중요한데 러셀 2000 ETF IWM 네, 어제 2.5%.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도 3산입니다. 예, 3산. 그러면 요 선 잘 좀 보시고 자, 월봉에서 요 선이 뭐냐? 네, 20년 동안의 추세선 상단입니다. 근데 다이버전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얘 반드시 요거 회귀합니다. 이쪽으로. 예. 그러면 앞에서의 모습과 같이 자,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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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다. 자, 그래서 얘도 다이버전스 시연을 할 것이고 이제 얘도 머나먼 여정을 떠날 것이다. 예. 확실합니다. 거의 99.99%. 네. 얘도 시간에 많이 빠져 있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러셀 2000의 방향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 한 208달러? 예. 지금 현재 219달러니까요. 한 10달러만 빠지면 얘는 이제는 끝난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요거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붕괴시켰네요. 그죠? 요거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거래량도 실었고. 자, 이제 하락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QQQ, 나스닥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4월 30일부터 이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점이 일치되는 트위저탑 직계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있는 요 고점을 못 넘는 한에서 요 박스권을 붕괴시키면 네, 이거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요날 요게 갭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반등을 줬고 도치 캔들 생기고 도치 저점을 붕괴시키니까 엄청난 짱대 음봉이 떴습니다. 거기다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이제는 나스닥 밑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하고 자, 여기 저점이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추세 요거 깼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간 일만 남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지금 현재 얘가 2.53%죠. 네, 나스닥 2.5%. 자, 이때는 변동성이 얼마였냐면 3%가 넘은 적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그죠? 2.9%? 막, 이렇게. 예, 2.8%. 자,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생기는지, 특히 마이너스 3%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뜨기 시작하면, 네. 이제는 완벽한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가 이제 2018년 한 25% 정도 빠진 상황. 이때가 이제 한 30% 빠졌죠. 그때 이게 뭐냐면, 팬데믹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예, 40%, 예. 그러면, 한 200달러까지 열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 흐름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렸던 이 다이버전스, 예, 반드시 이제 시현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만 이래요. 나스닥만. 예. 자,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이, 예, 중요하다. 네, 더 이상 못 간다. 네, 그래서 2월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거래량을 보면 반등식 거래량 보니까 크게 시원찮다. 이제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자, 이번 주 볼만 하겠습니다. 보시면. 근데 얘보다 더한 애가 있어요. 얘입니다. 예. 뭐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 그 TSMC가 얼마나 떨어졌냐 좀 보시면요. 예. 3.87%. 거의 4%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지수는 4% 넘었어요. 예. 월봉에서 이렇게 완전히, 예, 깨고 내려왔습니다. 살벌하지요? 예, 잘 좀 보시고. 주봉을 보셔도, 주봉은, 네, 4월 5일 주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 이제 완전히 밑으로 갈 거야. 예, 신호 보내고 있죠? 예. 잘 판단하시고요. 자, 1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추세대. 네, 추세대를 이탈하고 나서, 예, 무려 4% 빠졌습니다. 예, 나스닥 하락을 이끈 거는 뭐다? 반도체 지수다. 예, 잘 보십시오. 예,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추세대 극복을 못하더니, 이 추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분기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밑으로 간다. 거기다가, 자, 확실한 증거 거래량입니다. 네. 어제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저점들, 여기 저점, 저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0달러 붕괴시키는지 잘 보시고요. 요거. 네. 그래서 얘가 붕괴되면 급속도로 내려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왜? 거래량이 떴습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당연히 영향을 받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어제 4.5% 살벌하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원래 지수는 4.6% 내려갔네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P500입니다. S&P500은, 네, 캔들 패턴 떴네요. 아웃사이드 데이 키 리버설 베어리쉬 잉글핑, 네, 하락 장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큰 음봉, 예, 떴고요. 겨우 1% 빠졌습니다. 예, 거래량 터졌고 이제는, 예, 고점을 못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SPY죠. 네, SPY를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41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417이죠.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면 410포인트가 여기인데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패턴. 자, 5파에 5파까지의 고점입니다. 여기가. 네. 그랬을 때 마지막 패턴이 뭐냐. 자,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엔딩 다이아고널. 종결 쐐기형입니다. 쐐기 모양이죠. 네.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 부근에서 이제 헤매다가 지금 시도하다가 어떻게 됐죠? 네, 다시 왕창 밀렸죠. 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4월 19일부터 좀 수상했었어요. 요 거래량 보고. 예. 수상하죠? 뭐가 많죠? 매도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자, 뭘 체크하시라고요? 네. 거래량 체크 꼭 하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거. 네. 다이버전스. 자, 올라갔죠? 고점. 네. 반드시 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10포인트. 자, 요거 SPY. 예, S&P 500 ETF 요게 이거를 만약에 붕괴시킨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끝이다. 예, 엔딩 다이애고널 5858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머나먼 하락의 길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예, 지금 상황이 뭐하고 똑같죠? 예,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 네. 닷컴 버블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예, 벌어지고 있다. 예. 왜? 나스닥 붕괴가 되고 S&P 500 서서히 따라오고 다우는 뭐 꿈쩍도 안 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예. 그러면 닷컴 버블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다우지수 좀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DIA. 자, 고점에서요. 자,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예, 큰 거래량들이 한번 터진 적 있었죠. 근데 역사적 고점에서 고점은 갱신했는데 밀렸어요. 음봉 생겼고 거래량 터졌습니다. 예, 자, 마이너스 0.04,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 예, 고점 갱신하면서 밀렸습니다. 잘 보시고 거래량 터진 게 아주 의미심장한 모습이다. 자, 얘도 자 여기 살짝 다이버전스, 네, 다이버전스죠. 자, 시연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를 보시면, 예, 다우지수도 이제 그 다이버전스 생겼는데 얘는 슈팅스타, 얘도 슈팅스타인가요? 아닌데 다우지수는 슈팅스타가 됐습니다. 네, 0.1%. 그래서 요걸 좀잘좀 보시고 이제는 하락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33,300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 여기 자, 왜 중요하냐? 120년 차트상 자 뭐가 나온다? 네,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120년 동안에 우상향만 했습니다. 중간중간 예, 어떤 변곡도를 겪었지만 다우지수는 꿋꿋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뭐죠? 네, 이 추세대를 붕괴시키는 상단에 지금 오버슈팅이 돼 있지만 추세대를 붕괴시키는 시점에 와 있다. 네, 과연 될까? 네, 자 어떻게 될까? 요때가 네 리먼 사태고요. 요때가 닷컴 버블이고요. 요때가 니프티 50, 70년대 폭락. 예, 그 다음에 대공황입니다. 네, 29년, 70년대, 예, 80년대 초, 예, 2000년대 초, 예. 그럼 현재 버블, 올 버블. 그래서 33,300포인트가 붕괴가 되면요, 끝입니다. 왜? 이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만 나도, 예, 14,000, 15,000만 내려가도 살벌하게 내려올 것이다. 예. 기대하셔도 좋다. 근거는 다이버전스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설마? 예. 이거 90% 하락한 거거든요. 고점 대비. 예. 이때는 50%, 이때도 50%, 이때도 한 50%. 예.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예. 이 다이버전스 시연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죠? 99.99%의 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황금, 네, 순도죠. 예. 그래서, 자,
지금 5월 11일이니까요. 5월달하고 6월달 보시면 이쪽으로 회귀하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주로서의, 조금, 네, 자금 이동도 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버틴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말고, 이때. 네, 닷컴 버블 때는 얘가 고점을 찍고 한동안 행보를 했어요. 예. 그죠? 닷컴 버블 때도 기술주보다 가치주가 각광을 받으니까 안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지금 1년 정도 횡보하다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다우지수는 예상을 하건대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한 1년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얘네들 주가를 한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30종목 알고 계시죠? 다우지수. 그래서 33,300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이제 중요하니까 잘 좀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후원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략, 위기시 전략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체크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판단이 씁니다. 예. 그리고 투자는 알아서 하시고 참고를 하시되 팩트는 수용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